내일장 시작되면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시초가에 공략해 보면 좋을지 그 얘기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함재 팀장께서는 전에 우리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리뷰하실 거 종목 해주시고 그러고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갈게요. 저는 오늘 이제 리뷰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SKC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4.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가가 어제는 좀 많이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많이 밀렸지만 오늘 다시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뭐 이제 호실적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바이오로직스 가져왔는데요. 일단 오늘은 10% 정도 좀 급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매수가 망설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나왔지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국내 지금 자체 백신 같은 경우에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나 뜨겁고 좀 약간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원톱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네, 그런 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유바이오로직스라고 마찬가지로 뭐 제넥신이라든지 뭐 솔리드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그래서 약간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치고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국내 자체 백신의 약간 속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백신이라는 거는 속도보다는 안정성이나 효능성, 효율성 이런 부분에 좀 우선시 되다 보니까 뭐 누가 먼저 만드냐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개발이 잘 되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자체 개발 6호백19가 임상 이상에 들어갔고요. 뭐 7월 말부터 투약을 시작해가지고 연내에는 한 임상 3상에 돌입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 3상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시설을 확출을 지금 2배 이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임상 3상에 시험용 시료를 지금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임상 3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뭐 임상만 차질없게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그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너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 대체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그 SK바이오사이언스와 그런 그 방식이 같은 방식이죠. 뭐 단백질 합성 항원 방식이라서 만약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성공적으로 임상이 끝난다고 하면은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지금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면은 지금 4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35,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1선 부근에서까지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직전에 61,500원이 고점인데 이것도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상승을 했던 부분이어서 목표가는 60,000원까지 잡아드리고 손절 라인은 33,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팀장한테 추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뭐 다른 게 아니고 백신이 그렇잖아요. 지금 신규 확진자들은 줄지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돌파 감염사는 점점 늘어나고 이게 점점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백신보다는 치료제 쪽, 치료제 관련주를 좀 더 봐야 되는 건 아닌지. 네, 맞습니다. 그 치료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런 질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예방이랑 치료 둘 다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은 지금 백신보다는 치료제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어서 뭐 백신보다는 치료제에 대한 지금 부각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뭐 훌륭한 백신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주식에는 테마가 계속해서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로 국내 토종 백신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굉장한 상징성을 또 부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추가적인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이청원 차장님 네, 리뷰해 주시죠. 네, DO 지난주에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시장의 소폭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초가 대비 약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이 결코 악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DO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임플란트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우호성 기사와 실적이 분명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 6만 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은 예스24입니다. 장중에 큰 변동성이 나왔는데 이유는 네이버의 인수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존에 오늘과 같은 이런 변동성이 나오기 이전에 네이버의 인수와 관련된 이슈가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없었다는 거죠.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니었어요.
뜻하지 않은 호재로 오늘 장중 움직임이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이야기가 나오기 그 이전에 주가는 대략 15,500원에서 16,000 사이였습니다. 지금 600원 정도 떨어져 있죠. 특별한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실망 매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나오면서 저는 주가가 단순하게 밀린 것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시가 총액이 4,000억입니다. 그런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1.39%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40조인 것을 감안하면 예스24의 지분을 토대로 계산만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4천억이 넘어야 돼요. 예스24는 아직까지 그 카카오뱅크의 지분에 대한 그 가치를 절대 평가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예스24는 지금도 장기적으로 매우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 또한 나쁘지 않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영업이익 기준 69억 원.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19, 비록 확진자가 단기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분명히 누그러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연이라든지 티켓 판매에 대한 실적도 고스란히 동사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ES24는 오늘 장중 변동성에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내일 시초가에 다시 한번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오늘 조금 다시 올라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목표 가격 2만 원, 손절 가격은 13,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스24까지 좀 주목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분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종목들 좀 시초가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분석 전망 고맙습니다.